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현재 숙녀 3 그리고 신사 1의 스코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장혜령 선수가 끊어가는 변화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 이후 수순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들여다봤네요. 지금 역을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걸 이어야겠죠. 네, 이어야겠죠. 근데 백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역을 이어야 돼요, 무조건요. 자, 있는 자리 어떤 네. 자리일까요? 네, 역을 이어야 돼요, 지금요. 역을 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역을 둬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 지역 붙잡아 붙여놔야 돼요. 그럼 여기 어딘가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그러면 이제는 이때 이런 식으로 다가와가지고 이걸 좀 괴롭혀야 됩니다. 30초. 여기는 하나, 대충 연결됐으니까 둘. 네, 거길 이어야 돼요. 건너가는 쪽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네, 넘어가지 못하도록 네. 하나 붙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은 여기가 조금 시끄러워요. 여기가 시끄럽습니다. 빠지는 것은 여기를 붙입니다. 막아야 되거든요. 이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둡니다. 이걸 두면은 단수를 칩니다.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걸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팔을 이기는 날이면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이때 이게 빠지게 이게 있게 되면요. 여기 집이 여기 집부터 더 크죠. 네, 이거 결국은 신의 손해가 엄청난데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는 얘기죠. 30초 하나, 둘, 셋. 그렇게 두고 있네요.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거기를 네, 입구자를 둬야 됩니다. 네. 네, 단단하게 지켜 두었습니다. 네. 장혜령 선수가 계속해서 판을 흔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김동면 선수가 정말 노련하게 또 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입모양도 나중에 여기를 붙이는 투가 좋은 투가 돼요. 바깥으로 막는 네. 게 이쪽을 막게 되면요. 빠지게 되고 네.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를 이제 붙입니다. 붙여도 되고 30초.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하나, 솔직하게. 둘, 나올 셋, 때 여기를 넷, 빠지게 되면은 다섯,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섯, 지금 여기 두는 거 찝는 건 선수가 되거든요. 아홉, 다음에 이거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최소한 여기만 둔다 하더라도 이쪽을 연결 공배를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수는 선수예요. 이수는 항상. 그러니까 공배를 연결해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배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모양이 한 10집은 나는 것 같이 보였죠? 근데 이 집이 오히려 마이너스 100이 5집이 된 것이죠. 네. 이 모양이 지금 요거 보시고요. 제가 다 뜯어보면 어떤 모양인가 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아 이거 흑 10집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하나, 근데 이 모양이 오히려 흑 마이너스 넷, 5집이라고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섯, 네. 그래서 이런 데 붙이는 건 급소가 되는 여덟, 겁니다. 아홉. 자, 장혜령 선수 판을 훑어보면서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형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형세는 아직까지는 네, 흑이 우위입니다. 자, 바둑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고 네. 집싸움인데요. 예. 자, 지금 현재 30초, 집싸움 하나, 흑이 좀 유리할까요? 셋, 넷. 지금 모양은 여섯, 뒷맛이 일곱, 많이 있는 관계가 돼가지고 네. 자, 먼저 이어서 백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 김동면 선수인데요. 네, 지금 이 모양이 백이 이걸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넣을 수 있느냐. 자, 넣을 늘게 수 있을까요? 되면 단두를 치고 따낼 때 나오고 막을 때 놓고 놓을 때 놓고 따내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뛰는 수가 마지막 하나 약간 둘, 뛰는 수가 셋 그래서 넷, 여기를 다섯. 두게 되면은 이렇게 두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수상전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건 백이 한 수 빨랐네요. 네. 네. 이건 백이 한 수 빨랍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백이 는다고 치면은 지금 이 모양에서 이렇게 둬도 돼요. 이렇게 두는 수도 재밌습니다.
나오면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단두침 이렇게 늘어버립니다. 그럼 이걸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두칩니다. 따내야 되는데 30초. 다시 먹어칩니다. 네. 따내야 되죠? 셋, 넷, 따내야 됩니다. 다섯, 그때 여섯. 가만히 여기를 있게 되면은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냥 이기면 조여서 죽으니까. 네. 그럼 이걸 둘 때 이걸 둡는데 이걸 둘 때 그게 젖히면은 이것도 한 숟발라네 백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건 백이 한 숟발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수가 나지 않는 네. 자리군요. 그러니까 늘 수가 있겠네요. 장애란 선수가 이거 늘었겠죠. 네, 네, 늘었습니다. 정확하게 받아두었고요. 네. 이러면은 어떻게 둬야 되냐면은 나중에 전모양은요. 마지막 여기 하나, 언제를 손수로 하는 건 있어요. 셋, 이 좌변에 다섯. 적은 좌변에서 활용을 해야 할까요? 네, 좌변에 이쪽으로 오는 건 선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빼면은 단두치고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선수를 하는 걸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30초, 대략 집 모양을 하나,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둘, 열, 셋, 둘, 열다섯, 넷, 다섯. 25, 35, 40집. 흑집은 10집, 25, 35. 네, 요거는 지금 흑이 반면으로 10집이 조금 두텁습니다. 네. 현재는 흑이 상당히 유리해요. 네, 이제 장혜령 선수의 후반전. 좀 힘을, 네,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 그렇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희가 이 생방송 중에 진행하고 있는 도전 예측의 신 이 이벤트에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볼 때 과연 누가 이길지 나는 실력이 약해서 잘 모르겠어 하는 경우는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기력이 10급 되시는 분도 보고 있으면서 딴청 부리지 마시고 구경을 계속 하고 있으면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국어 문제 같은 거 풀 때 보면은 전문에 나온 모양을 보면은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읽고 네. 답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네, 문제 속에 답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학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 사실 문제집 같은 데 보면은 이 넷, 뒤에 문제 같은 데 보면은 앞에 여섯, 문제의 답이 일곱, 뒤에 있거든요, 여덟, 이렇게. 왜냐면 동형 반복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묘수풀이도 마찬가지죠. 묘수풀이 피책 같은 거 답을 모르겠어 그러는데 뒤에 묘수풀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형태가 나와요. 그럼 그 형태 왜 나왔나 추리를 해 보면은 요 앞에 있는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추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는 안 하고 잔머리만 발달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네.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장혜령 선수 붙이고 끄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 전모양은요. 마지막. 하나, 네, 지금 후기 입구자를 미리 선착해 놓은 만큼 네. 특별한 수가 있어 네, 보이진 않아요. 네, 전모양은 말이 안 돼요. 지금 뭐 잡아버리면 그만이죠. 일단 따내겠지만 지금은. 네. 지금 따내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뭐 패 뜨고 다음은 하늘을 잡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이선에 갖다 붙인 수 여러 등등의 수를 갖다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장혜령 선수가 제 훈수를 안 듣네요. 안 들리나 보죠? 아쉽게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들리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스튜디오가 바뀌어가지고요. 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은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요. 예전에 KBS 바트광장이나 MBC 주황장 같은 거 이런 거 둘면요. 마지막. 한 스튜디오 안에다가 베니아 판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좀 뭐 떨어져 있지만 네. 한쪽에서 해설을 하고 한쪽에서 바닥을 둬요. 일곱, 그럼 그게 들려요, 이게. 자세히 듣고 있으면. 자칫하면 들리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근데 들려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은 시청자들이 오해할까봐 이건 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라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어나서 거짓말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해설하시는 분이 목소리가 큰 경우는 들리거든요. 그것이. 목소리 작은 사람 잘 안 들리고.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는 하나에 저거지만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그래서 이 칸막이 놓으면 잘 안 들려요, 목소리가. 근데 목소리 크신 분이 하면 들려요. 예전에 그 혹시 어떤 분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번 얘기한다면 김지동 사부님이 목소리 그냥 크시거든요. 또 해설하시는 분들 중에 성량이 좋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성량이 아무리 좋아도 완전히 네, 수대가 바뀌 틀리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김동면 선수는 이 패를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김동원 선수는 패를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나중에 패감이 없으면 물러서는데 현재 보면은 내가 물러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현재 패감이 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일 쉬운 관계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우변에 보면 끊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한대 패감이 있죠. 지금 장혜정 선수는 불리함을 얘기하면서 내가 물러달라고 물러서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김동문 선수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래 재산이 패감 공장이 하나 있었다. 이 우변에. 그냥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변에도 있고 또 좌변에도 패감이 많아요. 막상 쓰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네. 네. 지금도 패감을 써가고 있는 김동면 선수고요. 네. 이 상변 흙의 모양이 그렇게 30초.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별다른 수는 없는 건가요? 상변의 모양이요? 네, 상변 흙의 모양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장혜령 선수도 계속해서 패감을 써 나가고 있고요. 네, 상변에는 큰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중앙에 석점 정도 잡는 정도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김동문 선수 제가 보기 때는 물러서도 네, 충분할 것 같이 보이는데 물러서질 않습니다 지금. 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이제. 좌기 패감을 써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혜령 선수의 입장에서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네. 어쨌든 김동만 선수 마지막 잘 두고 있습니다. 둘, 지금 신여 쪽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면 이 숙녀팀에서 응원하고 있을 선수들을 생각한다면 장혜령 선수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면 좋을 텐데요. 네. 초반 도훈교 선수가 3연승을 거두긴 했지만요. 오늘 김동면 선수가 만약 2연승에 성공을 한다면 사실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시니어 쪽에서 보면 도은규 선수가 3연승 한다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고 마지막 또 하나, 숙녀 쪽에서는 둘, 또 김동문 선수가 셋, 이렇게 2승씩 한다는 것 또 한 번만 더 하면 3연승 넷,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마 도은규 선수 못지않게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뭐 듣는 김동문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장혜령 선수는 지난 2016년에 입단을 했고요. 네.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 지지옥션배 첫 출전인데 좀 긴장을 했을까요? 아직까지는 3초 하나 좀 네. 뜻대로 풀리지 셋, 않고 있어요. 예. 네. 뭐 장혜성 선수가 지금 여섯, 긴장을 한 건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본선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쪽은 이제 이어둬야겠죠.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 백이 연결을 한다면요? 네. 뭐 연결을 하면은 결국은 이쪽을 이제 따내는 모습이 되는데 하나, 결국은 둘.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양보를 지금 이렇게 자꾸 줘가면 결국은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고 나올 때 근데 이거 하기가 싫네요. 왜냐면 이거 붙이고 당기는 것이 다 선수가 되거든요, 지금요. 네. 이게 그래서 자꾸 이 패를 계속 하는구만요. 지금 이걸 따놔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걸 치고 이렇게 두면은 이거를 붙이고 잡을 때 이렇게 있는 순간에 여기 시중가면 죽기 때문에 쌈짓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 네. 둘, 지금 이거 두면은 셋, 놓고 넷, 이거 두면은 다섯, 이거 두어야 되는데 여섯, 이거 두면은 여덟, 역을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역을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게 사활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패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장혜령 선수가 급패감을 썼습니다. 아 그거는 너무 쓰기 싫은 자리인데요. 네. 네 그렇지 패감이, 않습니까? 마땅한 패감이 없었을까요? 네 아무리 없어도 지금 바둑의 형세가 좋다고 생각되면은. 그 패를 써오는 것도 아깝지 않은데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동문 선수가 너무 유리한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초 이 찝는 수 둘 네, 이 패는 셋,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여기 붙이고 여섯, 당기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어주면은 여덟, 이거 돼서 이 사활이 걸리게 돼 있는데 네. 네 지금 김동문 선수 좌변을 네. 붙여 갔는데요. 네, 선수예요. 그것도. 아, 이것도 선수가 네, 될까요? 네, 그것도 선수가 됩니다. 안 듣면 쉽게 그냥 이렇게 빠지면요. 이렇게 빠지면은 이걸 둬야 되는데 이렇게 이으면요. 뭐 이걸 와야 되는데 먹어치고 따를 때 단두치면 수가 나는 거죠. 가볼게. 근데 여기는 지금 마지막, 늘면은 그땐 내가까지 패하고 네. 셋. 네, 만약에 따라켜 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여섯, 없다 보는 거예요 지금요. 여덟, 아홉. 자 장혜령 선수 반발해 갑니다. 네. 지금 고분고분 받아줄 형세는 아니거든요. 일단 따내겠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입고 늘고 뒤로 치는 정도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사실은 김동문 선수하고는 이 오랫동안 친구였지만 김동문 선수가 이렇게 바닥을 잘 뒀나 생각이 좀 참 드네요. 네. 마지막. 아, 그 전에 하나, 모르셨나요? 둘. 아니요, 이렇게 잘 두는지 몰랐어요. 그냥 좀 두는 거라 생각했지 이렇게 잘 두는지 몰랐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바둑을 아주 완벽하게 두고 있네요. 물론 바둑은 약간 상대적이어가지고 그런 면도 좀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김덕만 선수로 왔다가 지금 실력보다는 조금 과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30초 하나. 제가 그동안 김덕만 선수하고 시니어 바둑에서 네.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이 정도였으면요. 네, 앞으로 좀 긴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완벽하게 두어가고 있는 김동면 선수. 네, 워낙 사람이 좋은 친구여가지고 항상 허허 웃기만 해서 그냥 바둑도 그냥 유아하게만 두고 강인한 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강인한 면이 있네요. 지금 접패를 갔다가 지금 한 거의 한 10분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형세도 유리한데. 네, 또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조금 이 젊은 기사들일수록 후반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의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 둘, 셋. 네, 흙이 한 점을 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흙이 한 이거 따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요. 이거 땄다간요, 괜히 이거 빠져버립니다. 네. 그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 달려버리면 기분 나빠요. 막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나오면은 잘못하면 이거 옹도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찔러봐야 늘어버리면 되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수는 많으니까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땄다가는 야단 나요, 지금. 둘, 셋, 넷. 네, 손길이 맞아. 글로 가고 있죠? 네. 그러면 결국은 흙은 100은 이걸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도수듬으로 흙은 100은 이걸 이어야 되고 흙도 이걸 따내든가 아니면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자, 이러고 이제는 이쪽으로 또 뛰어들어오고 개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바둑 같이 보입니다. 네, 형세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형사님, 근데 여기가 지금 당장 수가 나거든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두면은 두고 둘, 이거 두면 셋, 당장 수예요. 넷, 이거 다섯, 두면은 먹어치고 따낼 때 일곱, 이거 빠져버리면은 이 패를 이기는 날이면은 또 여기가 조금 기분 나쁘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무가라고 같이 퉁쳤다고 보면은 이건 백이 억울한데 네. 퉁친 걸로 쳐도 이게 한 10집 한번 보겠습니다. 10집, 20집, 25집. 지금 백집은 전반적으로 30집이 잘 안 돼요. 근데 흑집은 이 모양이 몇 집이냐면은 둘, 넷, 여섯, 열 집, 17집, 30초, 하나, 27집, 둘, 셋, 넷, 34집, 여섯, 39집, 여덟, 9집. 아홉. 지금 반면 15집 정도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김동면 선수 좀 더 두터운 따내는 수를 선택을 네. 해두었고요. 이제 다시 장혜령 선수에게 손이 돌아오겠습니다. 자, 장혜령 선수 후반전에 좀 힘을 내줘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거기 끝내기는 좀 했지만 지금 이 따낸 수는 김동만 선수가 지금 두 집 정도를 손해보고 따냈거든요. 네. 무엇이냐. 여기에 아주 무시한 노림을 하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노림이 있을까요? 네, 노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것도 좀 기분 나쁘고요. 여기만 둔다 하더라도 지금 쉽게 모양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때 여기를 한 칸을 뜹니다. 하나, 가만히. 둘, 셋. 나와서 끊으면 안 되니까 네. 이걸 둬야 되겠죠? 다섯. 그때 이걸 나옵니다. 일곱, 그럼 뚫고 나오면 여덟, 나와서 안 되고 이거 나오면 이거 이어서 그만입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 돌이 없으면요. 이거 나올 때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럼 여기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젖혀버려요. 이거는 치유할 수 있지만 이쪽을 치워가지고 귀가 다 죽어버리죠. 따내야 되는데 이걸 단두치면은 이걸 따내야 되는데 젖혀버리면은 이걸 한 집게 문 닫게 되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일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보시면은 여기를 두게 되면요. 일로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 나옵니다. 둘, 나오면 이걸 셋, 두게 되면은 네, 다섯, 여기 지켜야 여섯, 되거든요. 일곱,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여덟, 이것이요. 아홉, 네, 더 이상 날아가는 것이죠. 네, 처음에요. 그것도 선수로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혜령 선수 수가 나는 자리 방어를 해두었고요. 네. 지금 이 모양도요. 여기를 빠지게 되면요. 잡으면 끊어가지고 진 다 떨어졌습니다. 이걸 이으면요. 다시 먹여쳐요. 따낼 때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이걸 잊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으면 뒤에 쳐서 그만이니까 물론 이제 늘어진 패는 늘어진 패지만 뭐 상대 집에서 늘어진 패는 뭐 이건 아니고 꽃놀이 패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거 나오는 것만 좀 방비하면 됩니다. 이거 나오는 것만. 나올 때도 솔직히 이거 따내고요. 잡을 때 이거 따내고 이거 둘 때 대충 두다가 이거 입고 이거 대고 나서 하나, 여기 또 기어 들어가면요. 이거 집이 뭐 완전히 이 모양이 열매쯤 난 집안이 갑자기 한 대여섯쯤 나고 끝나는 겁니다. 네. 네. 둬야 되는데 또 두면 또 둬야 되고 또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안 됐죠. 네. 네, 지금 갈 길이 바쁜 백인데요. 네. 어, 후기 붙어붙네요. 네. 지금 이제 근데 급해는 잠시 보류를 하고 한 이런 정도 붙일지도 모릅니다. 30초. 이런 정도. 하나, 둘, 셋. 네, 한 칸 뜨는 건 점잖은 수네요. 네, 안전하게 두고 가네요. 네. 김동문 선수 이번 GG 옥션배의 새로운 스타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아주 자음작해 뚜벅뚜벅. 옛날에 보면 우보천리란 말이 있거든요. 네. 그냥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서 천리를 간다는 뜻인데 정말 아주 뭐 제가 처음에 얘기한 유수부쟁선 그 마지막 뭐 흐르는 하나, 물처럼 둘, 다투지 않고 셋, 천천히 넷, 가도 승리는 다섯, 내 것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일곱 여덟 앞서 아홉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정말 네. 그 모든 격언들을 다 지켜가면서 오늘 바둑을 두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자가 쓰는 그 무의자연이라는 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자연을 순응하면서 네. 이렇게 뭐 티격태격 안 싸우고 본인의 성격하고 많이 맞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거 다툼이 참 싫어하는 기사이거든요. 이렇게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앞서 방송국에서는 이 회설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김동면 선수는요, 이 백성호 해설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거의 마지막, 전부 다 둔 것 같거든요. 네, 둘, 아마 셋, 오랜 친구여서 네. 마음이 다섯, 통했는지는 모르겠죠. 일곱, 여덟, 아홉. 자, 장혜령 선수 계속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 좌변 쪽에 패맛이 남아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장혜령 선수는 패를 돌볼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흙이 그냥 꼬부리는 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도와도 유감무감입니다. 하지만 집어넣는 것이 좋은 수이죠.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따내야 되는데 막게 되면 잊지를 못하죠. 뒤에서 단수치니까. 네, 이제 자충이 되니까요. 네, 둘 수밖에 없는데 따내게 되면 물론 2단 패이긴 하지만 마지막. 이거는 하나, 흙집이기 때문에 이건 꽃놀이 패입니다.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잡아야 됩니다. 지금 차이는 아까 제가 한 15집 정도 차이 난다 그랬죠. 지금 언뜻 봐도 그 정도 차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 모양이 14집. 많이 봐줘서 14집입니다. 여기 달리게 되면은 14집도 안 나요. 네. 근데 14집. 이것이 지금 몇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 집입니다. 여기는 솔직히 곰마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두 집. 16집. 다섯, 여섯, 26, 27, 28. 여덟, 아홉, 38.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38집인데 흑집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5, 25, 32집,
서른넷,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여덟집. 흑집은 마흔여덟집 정도 됩니다. 백집 몇 집이라고 그랬죠? 38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 반면 마지막, 10집 정도. 하나, 그러니까 둘, 반면 10집에다가 두 톰이 흙이 네, 훨씬 있거든요. 다섯, 그러니까 여섯, 이런 모양을 일곱, 저희가 볼 때 10집 강이라는 얘기는요. 네. 프로기사에게 10집 강합니다 하면 거의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사형선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승부가 바뀌지 않는다는 네, 뜻인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둑이 좀 더 미세해질 수는 있지만 승부가 바뀌기는 힘들어요. 예전에 그 20세기 마지막 기성으로 추앙받는 오충현 구단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승부에서 이 한 집은 운이고, 옛날에 반집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네, 집은 운이고, 두 집은 실력이고, 세 집은 끝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반집은 운이다 이거죠. 네. 누가 얘기든지 반집은 운이고, 한 집반은 실력이다. 그러니까 프로기사는 한 집반 정도 승부 났습니다만 그것은 실력으로 진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집반이면은 벌써 종쳤다는 얘기예요. 이제요. 네. 네. 자, 김동면 선수. 저 오늘 마무리까지 정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 거기를 붙이면 어떡하죠? 난 지금 아까부터 왜 거기를 서로가 경시하나 좀 생각이 돼요. 이걸 젖혀야 되는데 네, 그때 이걸 넣습니다.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하죠? 끊는 것은 이렇게 넣는 것은 이쪽을 넣는 것은 네, 지금 이쪽으로만 붙여도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붙여도 나올 때 이렇게만 둬도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났죠. 그리고 지금처럼 두면은 네,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아까 내가 볼 때 아, 수는 안 되나요? 있을까요? 네, 수는 안 되네요. 네, 그냥 이렇게 붙이는 정도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정도밖에. 그리고 여기 이 모양은 나중에 훗날 이렇게 두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고 놓을 때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는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둘, 이것도 짭짤하거든요. 셋, 근데 넷, 이런 두 톤까지 딱 계산을 하면은 여섯, 열 집은 일곱, 강하게 하기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김동민 선수 조금 착각이 있었을까요? 그거 아주 얄미운 수네요. 네. 자, 지금 끊어간 수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 흙이 이걸 진짜 끊을 찬트가 없어가지고 못 끊었는데 네, 끊어놨으면 지금 끊을 때 단둘 쳐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 없이 이걸 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당한다는 것이죠. 이거를요. 네. 요 당한 것이 한지 강하게 좀 흙이 이득이거든요. 네. 네. 가뜩이나 갈 길이 먼 장혜령 선수에게 또 하나의 네, 치명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뭐 한 집인데 무슨 치명상이냐 그러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한 집은 운이고 두 집은 실력이고 세 집은 끝이라고. 네. 한집 모이면 티끌모아 태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동면 선수 네, 거의 이변이 없는 한 일단은 하나, 오늘의 승부는 둘, 셋, 네, 우리가 다음 넷, 주에 또 한 번 김동면 선수를 볼 것 같아요. 또 수가 있나요? 그렇게 좋은 수를 야. 지금 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지금요? 네.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걸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내야 되거든요. 된다는 거예요. 이음은 이어서 이게 완전 무가가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쳐야 되겠죠. 그때 이걸 따는 것이 선수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잊게 되면은 이거 끊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네. 그렇네요. 이게 선수 아닙니까 지금? 여섯. 네. 일곱. 네, 김동면 선수 정말 날카롭습니다. 네. 완전히 손바닥만 내고 있습니다. 네. 아, 또 이런 멋진 수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네. 사실 그 우리 후배인 안간호 선수가 입단하고 나서 지지옥션에서 5연승, 6연승을 거두면서 지지옥션의 스타가 되고 대전신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네,
제2의 발명을 좀 얻을 사람이 바로 김동문 선수 같이 보입니다.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멋있는 마지막. 바둑을 계속 두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이렇게 되면요. 두고 있는 장혜란 선수도 엄청 괴롭고요. 김동문 선수는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상황을 계속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당하는 쪽은 너무 괴롭죠. 네, 그렇죠. 자, 패, 흑이 패를 따내는 모양이 되었는데요. 백은 지금 어느 쪽으로 받아둬야 할까요? 지금 백이 어느 쪽으로 받아둬야 하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네. 저는 지금 여기서 답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살림이 좀 좋아질 때 제가 답하고 싶은데 네. 영 살림이 나아지는 기색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해도 장혜란 선수의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거 유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책임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둬야 됩니다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만큼 백이 괴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흑이 집도 많고 두토끼도 하고 백가운도 많고 지금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네, 흑으로서는 굉장히 즐거움이 많은 바둑인데요. 네. 김동면 선수가 보여준 이 끊고 치중하는 수 다시 음미해 볼 만한 수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수예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바둑이 권투처럼 뭐 칩색한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수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수건을 던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수건을 던진다는 뜻이요? 네. 항복을 한다는 뜻인가요? 예. 상대가 자기 편 선수가 너무 얻어맞으면요. 네. 선수 보호를 해서 수건을 던져서 기권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바둑은 그런 것이 없죠, 이제는요. 어쨌든 김동문 선수 너무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팩감도 엄청 둘, 많아요. 사실 여기도 팩감이죠. 여기도 다 팩감이에요 지금요. 네. 김정문 선수가 손해를 한 집도 안 보려고 해서 지금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더욱이 이 패는 흑에게는 사실 별로 부담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흑이 지금 손해보면 한 두세 집 손해보고 백은 손해보면 이게 다 죽어요. 이게 다 죽는 게 아니고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습니다. 지금 다 죽어요. 따내고 와서 이 패를 이기는 날이면은. 지금 솔직하게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팩감, 두 팩감 생겼죠? 하나, 세 팩감 생겼죠? 둘, 네 팩감 생겼죠? 다섯 팩감 있죠? 그동안에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김정은 선수는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를 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득을 보려고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원래는 이게 고수의 수법입니다. 네. 고수일수록 이겨 있을 때 절대 무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네, 죽이려 하는 것보다 네, 노획물만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 상대방이 도망가면서 흘린 네, 전시품만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전리품만. 12명의 단체전으로 진행되는 이 GG 옥션배인데요. 네. 다섯. 선수들의 대국을 이렇게 지켜본 경우가 많을 텐데요. 네. 아, 우리 편 선수가 지고 있을 때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류 팀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남자 팀은 그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젊을 때는 지는 거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모든 걸 초연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여 기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바둑을 이렇게 한 발만 두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그러다가 이기면 기분 좋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둑은 부어서 죽었고 이기면 또한 기쁘다. 사실 그것은 아마추어적인 발상이거든요. 마지막 아마추어적인 하나, 발상이지만 둘, 이제 어느 정도 네, 승부에서 초연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 있죠.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따내고 이거 따내고 어디든 간에 무조건 이걸 이어버리면요, 여기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너가면 이거 다 죽었어요 지금. 마지막 네. 하나 둘. 자, 그래서일까요? 버텼습니다. 네. 이거는 뭐 반만 열 집이 아니고 스무 집은 지겠는데 지금. 이젠 이렇게 되면은 김동문 선수도 여기 패감을 먹어치는 거 먹어치는 거 다 쓰죠. 이제 손해가 아프니까요. 네. 네. 색감이 다시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버텨가는 장혜령 선수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사실 이거를 찝으면은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네. 손을 빼고 이걸 이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죽는 게 없거든요. 이것도 살아있고 두 집 내고 살아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동만 선수는 오랜만에 불안과 탔으니까 여유있게 슬슬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요. 네. 지금은 좀 즐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끝을 안 내고. 자, 패는 전장을 옮겨서 이제는 좌변에서 패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핵감도 많고 네. 또 두터운 김동면 선수는 굉장히 즐거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김동면 선수가 시간패하고 패를 두 번 따내지 않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네. 더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 신여기사들이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계를 본인 누르는 거 할 때 이때 되게 시계를 안 눌러서 시간패 당한 경우가 둘, 있어요. 셋, 근데 지금은 넷, 다섯, 그것이 없기 여섯, 때문에 일곱, 네, 시간패 당할 여덟, 우려는 없습니다. 아홉. 네, 가끔 정말 바둑에 몰입을 하다 보면요. 네. 잊을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냥 부찮다 이거죠. 저 봐도 사실 여기 팻감이요. 여구도 있고, 여구도 있고, 여구도 있고, 저 치는 거 아니라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거 찝는 것도 훈수고. 그래서, 팻감이 엄청 많은데, 이제는, 김동만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동만 선수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네. 점점 2연승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네. 뭐 2연승입니다,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 2연승입니다. 지금 집으로 한번 조금 빨리 쳐보겠습니다. 11, 18, 18, 18, 18, 마지막 하나, 32, 둘, 집, 셋, 34 넷, 집, 다섯, 흑집, 여섯, 백집은 34집 났습니다. 흑집은 아홉, 열,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흑집은 지금 2집하고요. 네. 요 집 다 합치면은 100집보다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겼냐면 지금 여기 2, 4,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금 20집 강하게 이겼습니다. 지금요. 마지막 하나. 지금은 둘, AI에게 물어보면 셋, 아마 넷, 한 90, 다섯, 한 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장혜령 선수도 열심히 싸웠지만
강현우 선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김동면 선수의 기세가 정말 대단해서요. 네. 자, 김동면 선수 만약 오늘 2연승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다음 하나, 대국에서는 둘, 이제 연승 상금이 걸려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 이제는 욕심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연승 상금이 그래도 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크죠. 네. 이따 인터뷰를 만약 하게 된다면 네.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물어보세요. 네. 네. 제가 물어보면은 그럴 거예요. 뭐 그걸 물어봐가지고 창피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우리 유승희 캐스터가 물어보세요. 네, 제가 그 역할을 한번 맡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대요. 네, 그렇대요. 마지막 하나. 네, 장혜령 선수가 더 네. 이상 네, 견디기 힘들죠. 좀 어려웠던 네. 것 같습니다. 불계승입니다. 신사팀의 김동면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2연승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김동면 선수인데요. 네. 마음을 비운 것이 주요했을까요?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김동면 선수 바로 어제 벌어진 이 허서연 선수와의 대결도 그렇고요. 오늘 이 장혜령 선수와의 대국까지 바둑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제도 내용이 좋았고 오늘도 내용이 좋았고 제가 두 선수의 바둑을 감상평을 하라 그러면 딱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문구가 떠오르시나요? 네, 역시 뭐 신구 미월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랜 비둘기가 죄를 넘지 못한다는데 네. 그게 맞았습니다. 네, 사실 오늘 혹시 장혜령 선수가 이겼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후생의 과외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아, 준비해 오셨군요. 예, 근데 아, 준비한 게 평소에 이제 그런 얘기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김동만 선수 이렇게 잘 줄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 친구이긴 하지만 네. 평상시에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줬거든요. 오늘 보여주시려고 좀 아껴두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김동면 선수의 오늘 특히 이 우변에서 보여줬던 이 하나 끊어두고 치중 가는 수 예. 정말 음미해볼 법한 수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멋있는 수였는데 사실 그 이전에 반대기 유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빛을 발하긴 했지만 초반부터 반면 운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번도 불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바둑을 왔다가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명국은 아니지만 네. 완, 김동만 선수 입장에서는 완승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숙녀팀에서도 이제 초단의 선수들 모두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살아남은 선수는 이 동교 초단이 유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1번 이제 이 숙녀팀에서도 다음에 3연승을 저지하려고 뭔가 좀 카드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요. 좀 예상을 해본다면요. 이 숙녀팀에서 어떤 선수를 출전을 시킬까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볼 때는 그 랭킹 시드 받은 사람들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아, 조금 뒤로 밀어두고요. 예, 그 외에도 네. 어떤 선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김동만 선수는 방심하기 어려운 선수들이 나올 것입니다. 요즘 여류 기사들 너무 잘 두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떤 선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지금 현재 김동면 선수의 이 컨디션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누가 나와도 내가 뭐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하지만 이 속마음은 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그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사들 구단이 그랬잖아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질 자신이 없어요. 네. 이사들 구단이 그랬는데 오늘 김동면 선수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오늘 2연승에 성공한 김동면 선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동면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둑 어떻게 보고 있으셨는지 좀 총평을 부탁드려볼게요. 네, 처음에 정석에서 좀 생소한 걸 당해가지고요. 혹시 빨리 끝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거기 그럭저럭 뭐 된 것 같아가지고요. 중반 이후에 그 장혜령 선수가 조금 좀
잘못 든 것 같아요. 네. 장혜령 선수 이 초반에 정석에서 날 일자로 씌워간 수요. 네. 네, 좀 연구가 되어 있는 수였나요? 어제 김동면 사부님께서 한 칸 높은 거 협공을 하는 거를 봐서 연구를 해왔었고요. 네. 초반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변 쪽에서 너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었군요. 제가 지금 방금 이 김동면 선수가 좀 웃음을 지으신 것 같았거든요. 또 웃음의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뭐 여름교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뭐 제 바둑을 봤더니까 좀 웃어서 그냥 둬도 되는데.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 김동문 선수가 뭐 긴장을 좀 풀어주는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나 우리 김동문 선수가 저하고 뭐 거의 50년 지기 친구지만 나 이렇게 잘 두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좀 대답을 요번에,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한 2, 3년 동안에 네. 우리가 시니어 리그에서 만날 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우리는 동민이 하면 붙여주지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동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뭐 다음에는 만나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아주 좋은 바도 보여줬습니다. 네, 김동민 선수 이 백성호 해설위원의 어쩌면 도발 아닌 도발인 것 같은데요. 좀 답변을 해주시죠. 아니, 오늘 그 장혜령 선수가요. 네. 에, 제가 이렇게 어제 허세현 선수도 그렇고 바둑을 저는 인터넷으로 보거든요. 그 저기 여자리그 이런 거요. 근데 굉장히 강해요 바둑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전혀 진짜 뭐 기대를 안 했는데 아마 선수들이 좀 어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실력만 발휘하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실력을 잘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덕분으로 이긴 것 같아요. 네, 항상 또 이 겸손한 인터뷰를 들려주시는 김동면 선수인데요. 자, 이제 다음 대국을 승리하면 이제 연승 상금이 걸려 있거든요. 이래도 욕심 나지 않으시나요? 뭐 이긴다는 건 좋은 건데요. 그 뭐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저는 진짜 이 여류기사들하고 이렇게 두는 자체로 즐겁고요. 언제 더 보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전부 한국 바둑계 여류 바둑계 대표 선수들이 돼 있는데 네. 만날 기회도 없는데 지금 아주 좋은 기회 아주 즐겁게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 됐지만요. 장혜령 선수 남은 숙녀팀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저는 아쉽게 졌지만 뒤에 든든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혜령 선수 오늘 바둑은 패했지만요.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 신사팀 선수를 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발하세요. 네. 네. 네, 두 선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백성호 해설위원도 그렇고요. 김동면 네. 구단도 그렇고 이 어린 여자 선수들을 굉장히 기특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김동면 선수가 또 바둑이고 숙녀팀을 또 위로하는 말 이런 걸 들으니까 네. 옛날에 인자 무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진 자는 적이 없다 그러는데 네. 바로 김동만 선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둑도 이기고 또 인품도 아주 훌륭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면 구단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팀의 스코어 숙녀팀이 3위고요. 이제 신사팀이 2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신사팀에서 이 반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숙녀팀에서도 단단히 준비해서 출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지옥션배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